한진리 도맥의 역사 14. 4. 불교. 불교는 서기 전 624년에 네팔과 인도 북동부 지역에 있던 룸비니에서 샤카족의 왕자로 태어난 고타마 시타르타에 의하여 서기 전 589년경부터 마가다 왕국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창시된 진리를 깨우친 사람 즉 부처부따가 될 것을 가르치는 종교이다. 즉 불교는 깨달음을 얻어 부따가 되는 곳 열반 니르바나에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이다. 종교라는 용어가 이 불교에서 유래되었다. 그래서 서양 종교인들 같은 일부에서는 불교를 종교 릴리전이 아니라고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불교에다 종교라고 하여 한자로 붙인 명칭인 것이므로 종교가 아니라고 하면 어불성설이 된다. 불교의 기본 교리는 나 영혼 아트만을 부정하는 무아 아나트만 재행무상 탐진치 명상 명색 나 영혼 아트만을 전제로 하는 오온 자아와 행위카르마 연기 공 유식 이타심 등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근본 불교에서는 나를 부정하는 개념인 무아를 근본으로 하였으나 나중에 상좌부 불교에서는 나 영혼 아트만을 전제로 하는 오음과 행위카르마가 교리로 포함되어 교리상으로 모순이 생기기도 하였다. 재행무상이란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며 탐진치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가리키고 명상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다. 명색은 정신과 형체라는 말로써 괴로움의 가장 근본 원인이 된다. 연기란 결과에 따른 원인으로서 괴로움의 원인을 잇따라 추측하여 알고자 하는 과정으로 그 근본 원인이 명색에 있다고 하거나 무명,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에 있다고 한다. 공은 반야 깨달음의 지혜와 비슷한 개념으로 분별하지 않는 지혜 즉 비어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다는 차원의 개념이다. 유식은 오직 생각이 문제일 뿐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일체유심조를 말한다. 이타심은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는 공 개념에서 비롯되며 자비라는 개념이 생긴 것이 된다. 결국 불교는 선한 행위를 하면 선한 자아가 만들어지며 악한 행위를 하면 악한 자아가 만들어지므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올바른 행위를 통하여 올바른 자아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게 된다. 한편 근본 불교에서는 무아를 강조하는데 이후 오음과 행위를 강조하게 됨에 따라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다. 이후 공 사상이 현실에서는 한계가 있어 모든 것은 생각에 달려있다는 유식 사상이 강조되게 되었던 것이고 또 이후 세상 모든 것은 그물처럼 하나로 얽혀있다는 화엄 사상이 생겨났다. 불교는 석가모니에 의하여 브라만교, 힌두교의 계급타파를 염두에 두고 모든 만물은 평등하다는 사상으로 발생한 종교이기도 하다. 석가모니 자체가 왕족 계급으로 태어났으나 사제급인 브라만과는 차별되는 현실에서 누구나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으면 브라만이 될 수 있다는 사상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된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당시의 종교적 상황에서는 종교혁명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석가모니는 신앙의 대상이 되는 신이 아니라 해탈과 열반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존재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렇지만 석가모니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삶의 이야기가 과장되고 윤색됨에 따라 신앙의 대상이 되는 반신적 존재로 여기지기도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종교에서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불교의 영향을 받은 종교로는 힌두교, 마니교, 도교, 동학, 증상교, 원불교, 유교, 이슬람교, 시크교 등 많은 종교가 있다. 특히 힌두교 이전의 브라만교 때에는 불교가 영향을 받았다가 불교가 번성하고 나서는 힌두교의 영향을 미친 것이 된다. 또 유교는 초기에는 당연히 불교의 영향이 없었으나 송나라 때 출현한 주희의 성리학은 도교와 불교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이 사실이다. 조선시대에 불교의 영향을 받은 성리학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불교를 배척하였다니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하다. 원불교는 창시자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가 금강경을 읽은 뒤 석가모니가 자신의 연원이라고 결론지었음을 볼 때 원불교 경전에 금강경, 반야심경 등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된다.
이상으로 불교의 기본 교리와 불교의 영향을 받은 종교들을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단적으로 석가모니는 단군 조선의 서방 부족이던 사카족 출신으로서 브라만교의 영향을 받아 신분 계급을 초월한 종교연명가로서 번뇌에서 벗어나 깨달음으로 열반에 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불교를 창시한 교주이다. 브라만교의 근원이 옛 한국의 정통 종교와 맞닿아 있으며 브라만교의 한계점을 초월하는 차원으로 불교가 탄생한 것이 된다.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의 근원이 되는 한국 정통 종교의 가르침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 즉 삼일신고의 진리운에서는 감식촉 즉 희구에노 탐염이 여섯 가지 감정과 불란한 열진습의 여섯 가지 숨쉬는 기운과 성색취미음저의 여섯 가지 접촉인 18경의 삼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철의 길을 가지 않으면 28경의 다시 중생은 선악청탁 후박의 여섯 가지가 서로 섞여 결국에는 생장소병몰의 오고에 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18경의 다시 여섯 가지가 작용하면 모두 108이라는 수가 생성되어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와 수리상으로 일치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에는 불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에 해당하는 내용이 모두 내포되어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영광입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